저 뼈를 살리기 위해서, 저 뼈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그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번 없어지면 저걸 다시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제가 발치즉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 의사 서정우입니다. 오늘은 그 환자분들이 또 많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임플란트 할때뼈 이식을 왜 해야 되는가? 물론 요즘은 많이들 들으셔가지고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다들 잘 이해를 하시는데 그래도 한 번씩 물어보시는 분도 계시고 또뭐 얼마든지 궁금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래서 오늘은 왜뼈 이식을 해야 되는가? 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케이스에 따라서 다 틀리고요. 보통 저희가 그 이를 빼고 발치와라고 하는데 치아랑 임플란트랑 사이즈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를 빼고 임플란트를 넣었더니 그 사이에 틈이 있잖아요. 그 틈이 뭐 2mm 이내면 뼈 이식을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이제 전제는 옆에 있는 항아리로 말하면 항아리 이 벽은 다 있고 뿌리를 뺐을 때그 뿌리의 빈 공간하고 임플란트의 그 갭이 2mm 이내면 뼈 이식을 안 해도 뼈가 찬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보통 2mm 이상이 되면은 뼈 이식을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하나의 기준이고요. 굉장히 다양한 기준이 있죠. 왜냐면 이또 벽이, 항아리로 말하면 한쪽 벽이 없으면 또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벽이 다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그런데, 물론 썩어가지고 뼈는 멀쩡한데, 뿌리만 남아서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뼈 이식을 안 하는 경우도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은 일단 뼈가 녹아서 이를 빼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뼈가 녹았기 때문에 뼈 이식을 해야 되는 케이스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뼈 이식을 왜 해야 되는가? 원래는 뼈가 그 높이가 아닌데 더 뼈가 주저앉아가지고 내려가 있으니 최대한 원래 원상으로 회복을 해주기 위해서 뼈 이식을 하는 거죠. 뭐 간단하게 말하면 원래 있던 자리에 다시 뼈를 만들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 잇몸 뼈라는 게뭐 무한대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뼈가 녹으면 아래는 신경이 있고 위에는 상악동이라는 게 있어서 뼈가 얼마 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뭐 저희 케이스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원래 임플란트가 그래도 뭐 요즘은 7mm도 괜찮다고 하지만 보통 저희가 10mm, 뭐 8.5mm, 이렇게 8mm, 10mm 이 정도는 들어가야지 좀 오래 쓴다고 하니까 그 정도 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가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뼈 이식은 간단하게 이해하시면은 원래 있던 뼈랑 똑같진 않겠지만 최대한 그만큼의 없어진 뼈를 다시 회복해주기 위해서 당연히 뼈 이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mm 이내인 경우도 뼈를 이식해야 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은데, 이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분은 이제 여기 동그라미 친요 앞니, 이제 여기가 흔들흔들 하셔가지고, 이제 요걸 빼고 임플란트를 하러 오셨어요. 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하고 뼈 이식하고 요걸 이제 와서 설명을 드리고 하기로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CT를 보시면, 이게 이를 빼기 전 사진입니다. 원래 여기 보시면 하얀색 뼈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원래는 여기까지 있어야 되고요. 여기도 여기까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전체 뿌리의 반 정도가 녹은 거죠. 그래서 녹은 상태를 보시면 네, 하얀색이 딱 여기까지밖에 없죠. 원래는 여기까지 있는데 이만큼 녹은 겁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어요. 자, 그런데 치아의 위치를 한번 보십시오. 이 뿌리가 이제 여기가 볼 쪽이거든요, 볼. 여기. 보이시죠? 여기 입술, 요렇게. 입술 보이시죠? 네, 입술 쪽이에요, 입술 쪽. 이게 입천장 쪽이고. 그러면 이 입술 쪽으로 보통 뿌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입천장 쪽은 뼈가 많고, 이볼 쪽은, 입술 쪽에는 뼈가 굉장히 얇아요.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를 빼고 나면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가 뼈가 정말 얇게 남습니다. 얇게. 이 바깥쪽에. 그러니까 여기 좀뭐 입술로 눌리거나 뭐 뭔가 무리가 되면은 이게 이 뼈는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흡수가 되는 게 없어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있는 것 같지만 이걸 빼고 여기가 그냥 그대로 뼈가 딱 잘 차주면 좋은데 저기에 뼈가 차는 동안에 여기 얇게 남은 뼈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나중에 뼈가 이렇게 남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여긴 이만큼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또 뼈이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임플란트를 저희처럼 동시에 안 하더라도 이를 빼는 날 뼈이식까지를 합니다. 이를 빼는 날 뼈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얇게 남아있는 바깥쪽 뼈, 특히 아래도 마찬가지고 이 바깥쪽 뼈가 얇게 남아있기 때문에 설사 임플란트와 그 갭이 2mm 이내가 되더라도 뼈이식을 해줘야지 안전하고 심지어는 이 뼈를 어떻게든 유지하기 위해서 이 뼈의 바깥쪽에도 뼈이식을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예. 그렇게 특히 앞니는 여기 뼈가 있냐 없냐가 이 심미적으로 굉장히 차이가 나서 이게 뼈가 녹으면 살이 올라가가지고 여기가 까맣게 죽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앞니는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비용도 더 비싸고 하는데 저 뼈를 살리기 위해서 저 뼈를 어떻게든지 유지하기 위해서 저희 그 의사들이 많은 노력을 합니다. 한번 없어지면 저걸 다시 만들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뼈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지금 제가 발치즉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일단은 무조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뭐 정말로 너무나 뼈가 많아가지고 뭐 어디다 웬만큼 심어도 뼈가 다 잘 될 것 같은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굳이 뼈이식을 할 필요가 없지만 이렇게 얇게 뼈가 남은 경우는 갭이 2mm 이내가 되더라도 뼈이식을 네, 웬만하면 다 해주는 경향이 있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린 바깥쪽까지도 네, 저 뼈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부러 인공뼈를 넣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환자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뼈이식을 하는 이유 중에 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얇게 남아있는 자기 뼈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없어지지 않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발치와 보존술이라고 이제 이를 뺀 그 구멍을 발치와라고 하는데 임플란트를 넣지 않더라도 그 발치와에다가 이 앞니를 빼고 나면 여기 이 세모 요 이가 빠졌다고 가정해 보시면 저 위치에다가 뼈를 이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3개월 있다 임플란트를 하는 게 이제 천천히 하는 건데 뭐 저는 이제 동시에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분도 동시에 이제 이 빼고 하고 여기 보시면 넣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도 넣고요. 여기 앞에도 보시면은 뭔가 좀 원래 진하게 하얀 것보다 밖에 뭐가 있어요. 예. 저도 혹시나 몰라서 이 뼈를 보호하기 위해서 뼈 바깥에도 뼈를 이식을 합니다. 뼈가 남아있지만 요거는 약간 징그러운 사진일 수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여기 뼈가 굉장히 얇게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갭이 있어요. 이 갭에도 뼈를 넣고 이 바깥쪽에도 뼈를 이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진은 얼른 네, 그래서 보면은 이 진하게 하였던 이 바깥에도 뼈가 있고요. 네, 이렇게. 그래서 뼈 이식이라는 게 꼭 뼈가 다 없어져서만 하는 게 아니라 뼈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뼈가 완전히 뭐 벽이 없어졌다거나 제가 그동안 보여드렸던 많은 케이스들은 아예 뭐 이쪽 항아리로 말하면 한쪽 항아리 한쪽이 다 없어요. 벽이 다 없는 거니까 이런 데는 많은 뼈 이식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뼈가 있다 하더라도 얇게 남은 경우는 없어질까봐 네, 그 사이에도 넣고 그 바깥에도 또 보강을 해서 뼈이식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그냥 이해하시기로는 그 이를 빼면서 동시에 임플란트를 한다면 거의 웬만한 케이스에는 뼈이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빼고 나서 한참 있다가 이미 다 정리가 된 상태에서는 또 모르겠지만 이미 근데 뼈가 없어졌으니까 얇게라도 남아있는 뼈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뼈이식이 여러 가지로 장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뼈이식을 왜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남아있는 뼈를 최대한 보호하고 없어진 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